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갖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컴퓨터가 해결했다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색 정리라는 문제를 푸는 거가 가장 어려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푼 것인지, 아니면 계산 시간이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한 문제지만 계산 시간이 뭐 천대의 컴퓨터로 뭐 열흘을 풀어야지 비트코인 하나에 나오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지 뭐 생각하기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근데 해석을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사람이 해결을 답은 구해야 되겠고, 저희 관점입니다. 제가 문제를 재해석하면 사람이 답을 구해야 되겠고 너무나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한 문제가 뭐냐, 뭐 이렇게 나름 문제를 갖다가 제가 제 해석을 해보면, 비교적 그 우리가 이해는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뉴턴의 역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물리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하면, 비행기를 갖다가 설계하려고 하면 뉴턴의 역학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있는 종류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사람 보고 풀라 그러면 미지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문제를 풀려고 하는 방정식의 값들을 갖다 구해야 되는데 그 방정식에 있는 미지수가 보통 10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100만 개짜리 문제를 풀라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죠. 그 방정식이 아무리 간단한 걸 하더라도. 근데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니까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컴퓨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수치해석, 특히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한다면 그러면 그 작업이 지난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답을 그와 같은 공학계산 문제들,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커다란 계산으로 의미 있는 답을 갖다 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보면 그 유명한 예가 생각나는데요. 그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벌레가 있습니다. 1mm도 안 되는데 신기하게도 얘는 생물학자들이 다 잘라서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이쪽에 신호가 들어오면 이쪽에 이런 신호를 보내, 이제 이런 식의 연결 구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기계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계는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히면 스스로 물러나서 다른 데로 갑니다. 만약 이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만든다 그러면 자, 벽에 부딪히면 뭐 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만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신경들이, 각 뉴런들이 어떻게 신호를 주는지만 결정해 주면 걔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라는 거죠.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도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다고 하고 영혼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다만 뇌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뉴런에 따라 움직이는 생명체가 과연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수학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어느 쪽인지에 대한 것들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문학의 철학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아까 이제 강의했던 두 개의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전문가 시스템이 있고요. 그건 정말 여러분이 보듯이 순서도 이렇게 해서 튜링의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인공 신경망은 알고리즘이 뭔지 어쨌든 구현은 결국은 컴퓨터에서 하니까 알고리즘화 되어지긴 합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이제 달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전문가 시스템이나 튜링 머신들은 데이터 그 갖고 있는 상태가 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료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알파고는 컴퓨터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 알고리즘이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뭐 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세돌이 이겼다 그럼 똑같은 판을 두면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확률적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얘 스스로가 변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은 사실 복제를 한다는 거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튜링 머신으로 구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상태를 그대로 찍어서 거기 있었던 학습 경험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복잡한 경우에 특히 이런 이제 생물체 같은 걸 만들면 똑같은 모양으로 복잡한 이만큼 복잡한 걸 만든다 하더라도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가 내 머리가 똑같다 하더라도 어제 내가 경험했던 것과 어제 다르고 오늘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여서 알고리즘을 이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상태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머신이 뭐냐. 지금 현재는 뭐 그냥 저장되어져 있는 거긴 하거든요. 튜링이 이야기했던 X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걸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면에서도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제라는 거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이 경험했던 이때까지의 것들을 한꺼번에 복제해야 되고 특히 사람이나 생명체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알파고의 동작을 지배하는 그 알고리즘은 수학자들의 손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공지능망을 만드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1990년대 수학자들이 이미 저런 인공신경망을 학습을 하면 아까 두 개의 경계로 OX를 구별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빌리티라고 계산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 훈련을 시키면 계산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서 2분의 1만 넘어서면 그럼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컴퓨팅이 가능하다는 건 알려져 있었어요. 90년에. 근데 90년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발전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의미 있는 계산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었거든요. 상상을 초월하기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 해보는 것과 바둑을 다 둬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둑 두는 것 갖다 훈련시키는 게 좋을지 잘 몰랐는데 근데 몇 가지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근데 과연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한계죠. 그러니까 이상해. 지금 현재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질문이어서 여전히 수학자들은 90년대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수학 도구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최근에 수학계의 관심사거든요. 답이 10년 안에 나올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인간이 관심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의 문제가 다 풀릴 때까지 수학이 답을 못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런 건 안 풀리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죠. 쉽게 풀리면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무식한 알고리즘들도 많죠. 그냥 일일이 모든 경우를 다 넣어본다 이런 것도 뭐 알고리즘이긴 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 사실 그래서 이런 퀴즈, 그러니까 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들은 이 학생이 계산을 얼마나 컴퓨터만큼 빨리 하느냐 이거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 주어져 있는 그 밑에 깔려 있는 숨어 있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걸 보려고 내는 문제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한한 단계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답 나오는 방식으로는 풀기가 좀 힘든
컴퓨터는 풀 수 있을지 몰라도 풀기 힘든 문제를 내는 게 사실 출제 의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뭐 알고리즘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과 뭐 수학 혹은 뭐 인공지능과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원한다면 사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뭐 수능이든 아니면은 이와 같은 올림피아드에 나오는 것들을 푸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일일 겁니다. 얼만큼 어렵거나 저보고 하라 그러면 뭐 언제까지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박부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컴퓨터를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람한테 시키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자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의미 있는 종류의 그 학생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식의 수학적 사고를 가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이걸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가 모르죠. 인공지능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도 않고 저도 뭐 답을 모릅니다. 강인공지능이라는 거가 본질적으로 존재할지. 근데 한 가지 저의 생각은 우리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수학의 영역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정치, 사회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수학 문제를 갖다 푸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종류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우리의 사고를 훨씬 더 넓히고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를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의 인공지능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종류의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답을 풀라가 아니라 내가 답을 잘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컴퓨터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만 가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 가지 시각은 리만 가설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수학 체계의 공리 체계의 극단적으로는 이거는 뭐 다수는 아니고요.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세계에는 참 거짓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튜링 머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갖다가 못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만든 머신이니까 결코 못합니다. 그게 이제 첫째 답안이고요. 두 번째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계산 속도가 빨라져서 그 계산을 하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이니까 함수 값들을 갖다 일일이 계산을 해보면 조금 더 넓은 영역인데 그걸 지금처럼 기아 선생님 하신 것처럼 G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1000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런 계산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저희 이제 수치해석을 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건데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가 빠를지 아니면 수학적으로 다른 종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게 빠를지는 후자에 베팅하는 거가 후자에 기대를 높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충분한 이해가 없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리만 제타 함수에 대한 충분한 수학적 이해가 없이 걔를 잘 이해하는 알고리즘을 갖다가 엉뚱하게 만들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도움이나 컴퓨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리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확장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보다 더 빨리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건 저는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원래 유한한 단계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만 가설 사실 대부분의 수학자는 아마 참일 거야 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0 되는 곳이 2분의 1 바깥쪽에 없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2분의 1 바깥쪽에 하나라도 있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존재성을 알고 있다면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짜서 그걸 실제로 그 예를 찾는다 이런 것들은 컴퓨터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없다면 이걸 무한한 단계로 컴퓨터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다른 통찰력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뭔가 리만 가설이 참임을 증명한다 이런 것들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쯤은 남겨놔야죠. 예, 참고로 그 수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게스님도 그렇고 이런 생각 이렇게 될 거야라고 추측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구체적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이 발견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나가서 굉장히 오래된 수학의 그 가설들 컨젝처라고 부르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다 보니까 발례를 찾아서 증명이 아니라 발례를 찾아서 몇십 년 된 문제들이 더 이상 가설로 남지 않고 틀린 걸 발견한 경우는 최근에 꽤 있습니다. 근데 리만 가설이 그럴 가능성은 글쎄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서 제가 그냥 떠오른 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듯이 좀 어려운 난제를 알고리즘으로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제가 언제 한번은 그 수학자분들께서 증명이 아름다운 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푼다 하더라도 뭔가 이게 손으로 푸는 거에 비해서 수학자들이 보시기에 뭐 좀 덜 아름다운 증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컴퓨터 쓰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을 보통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사색정리 증명이 나왔을 때 전부 다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ugly라고 했던 이유가 그 증명 과정이 컴퓨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증명이 아름답지 않다. 분명히 더 아름다운 증명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응용수학자여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증명을 갖다가 수학자이기 때문에 논문을 쓰면 증명을 갖다가 뭐 한두 페이지씩 합니다. 제 스스로도 막 해가지고 그런데 그 증명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수학이니까 뭐 증명을 하지만 그 증명을 보여주는 그림 항상 수치 해석을 전공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걸 컴퓨터로 구현을 해서 그게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걸 봅니다. 그 그림을 딱 보면 역시 컴퓨터의 계산의 결과는 아름다워 이렇게 느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논문 리젝트 당해요. 다른 시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